PDM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DM의 역사를 지금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PDM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시 PDM의 대상이 설계 정보죠. 제품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게 PDM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제품 설계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역사 이전에부터 제품 개발을 했으니까요. 쭉 지내왔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 정보는 컴퓨터 이전에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 도면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도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CAD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거기 그림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품의 형상 정보, 치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특히 모양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 생성 그런 활동이 그런 응용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CAD 시스템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시스템들이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그 CAD는 BRL CAD라고 미 육군에서 만든 CAD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용자가 1980년도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사용자가 뭘 하고 있냐면 그 M1 에브럼 탱크라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주 탱크죠. 주 메인 배틀 탱크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런 식으로 탱크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D 시스템이 이제 급속하게 많은 기업들의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입됐는데 재밌게도 이때 이제 CAD 시스템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 회사 중에 지금 PLM, PDM을 하고 있는 PDM과 PLM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들 세개 보통 얘기하는데 그 회사들이 다 이렇게 CAD 쪽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즉 뒤에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PDM, PLM의 어떤 시조 뿌리는 CAD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M, PDM의 역사는 CAD로부터 어떻게 시작된 설계 정보, 제품 정보를 어떻게 좀더 복잡하고 큰 더, 많은 자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활동이다.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CAD들이 많이 도입되는데요. CAD를 도입해서 이제 이렇게 도면도 그리고 형상도 표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CAD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면, 종이 도면이야 우리가 도면실이라고 그래서 그런 도면을 둘둘 말거나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할수 있지만 CAD 파일은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뭐 디렉토리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도면 관리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도면 관리 시스템 또는 뭐 EDMS라고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설계 문서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도면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도면 관리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CAD 파일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레코드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CAD 파일의 위치를 또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죠. 즉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관리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책을 관리하면 우리가 검색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CAD 파일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도면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 관리 시스템은 순수하게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관리하듯이 CAD 파일들을 쭉 관리하고 그거를 검색할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도면 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사실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CAD랑 분리돼서 최초로 PDM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래쪽에 보면 MRP의 BOM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MRP라는 건 뭐냐면 생산 쪽의 얘기입니다. 생산 쪽에 Material Resource Planning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이 전산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MRP라고 하고 그때 이 전산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BOM입니다. Bill of Material이라고 그래서 제품을 구조화시킨 거죠. 이렇게 계층 구조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산 쪽에 굉장히 혁신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제 도면 관리 시스템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면 관리 시스템의 제품 구조를
BOM 구조, 제품 구조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는데 제품 구조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설계 제품 구조 관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설계에서 사실 BOM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생산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드는 곳은 그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요 BOM을 생산의 BOM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DM은 어떻게 되냐면 도면 관리 시스템. 당연히 이제 도면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설계 제품 구조 관리.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 BOM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제품 구조 관리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도면 관리 시스템에도 일부분 있었지만 그 BOM에서는 부품 리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각각의 부품을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PDM, PLM의 기본 구조,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 이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가 바로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설계 변경은 거기 그림에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자동화시키는 워크플로우, 일의 순서를 자동화시키는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플로우를 이런 PDM에 도입하자 한게 바로 설계 변경이고, 지금도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설계 시스템, PDM, PL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우리가 설계 변경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ERP 시스템이라고 MRP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한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생산 환경이 고객 맞춤 생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듈화 생산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제품 구성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설계에서 배울 텐데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DM 시스템도 바로 ERP 시스템의 제품 구성 관리 기능을 받아들여서 제품 구성 관리 기능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설계만 쓰는 게 아니라 설계랑 생산, 설계랑 고객 지원하고도 연결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동 제품 개발이죠.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혼자 개발해서 다 끝나고 그걸 다음 단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공유해서 협동 설계를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90년대 부품 리스트, 도면 관리 시스템하고 설계 제품 구조 관리가 합쳐져서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로 어떤 PDM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후반부에 이런 협동 제품 개발 정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다른 부분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것들이 더 추가해서 바로 이제 PLM이라고 한 단계 더 어떤 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림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CAD가 나왔고 CAD에서 그 CAD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면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CAD의 어떤 뭐 파일 네임 만든 사람 작성일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그것을 검색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면 관리 시스템이 생겼고요. 도면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PDM의 뭐 기반이 됐었다. 그렇게 시작이 됐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MRP 시스템 생산을 계획하기 위해서 BOM이라는 개념, 제품 구조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게 앞에 말한 도면 관리 시스템하고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 PDM이 어떤 형상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도입돼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기술 같은 게 발전돼서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 외부서랑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협동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기업 그런 기능이 확대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PDM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 더 발전이 많이 된 PLM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80년대 CAD 모델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문서 시스템이 도입됐고, 요 기술 문서 관리 시스템이 바로 PDM의 어떤 시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은 기술 문서 관리 시스템은 독립적으로도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MRP의 Bill of Material, BOM, 제품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다른 수업에서 이 BOM하고 제품 구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Bill of Material, BOM이 도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 사용하는 BOM이 사용되는데, 이런 BOM을 처음 만드는 시초는 바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이제 BOM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 BOM 도입이 결과적으로 PDM을 완성시키는 PDM의 기본 어떤 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CATI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AD 중에 굉장히 유명한 3대 CAD 중에 하나인데, 이 CATIA에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당시는 오라클이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서 그런 문서를 관리하는 CATIA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CDM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수 있고요.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일반 이제 회사에서 일의 순서, 뭐 승인을 받거나 뭐 출장을 갈때 사람을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쭉 승인을 받죠. 뭐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일을 자동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PDM에 도입해서 설계 변경에 위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했고,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컴필레이션, 여기서 MRP라고 그러는데 뭐 ERP든 하여간 그 MRP가 발전된 것들인데, 맞춤 생산, 모듈화 생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도입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품 구조를 이용한 제품 구성을 PDM 시스템에서도 도입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PLM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이제 나타나서 그것들이 꼭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고객 지원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는, 같이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과거의 PDM, 이전에 PDM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PLM이라는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초기에 도면 관리 시스템 또는 기술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PDM이 발전해서 지금 PLM으로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DM, PLM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재밌는 게, 이런 기술들을 쭉 도입합니다. 자체적으로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좋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BOM이라든가 워크플로우라든가 또는 인터페이스 기술, 인터넷 기술들을 다 도입하는데 조금씩 늦게 도입합니다. 그게 다 좋다고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 그것을 PDM이나 PLM 안에 도입하죠. 그것은 이제 그 제품 개발하는 게뭐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항상 개발하니까 굉장히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보수적인 면이 있거든요. 제품 개발 그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외부에서 확인된 것들을 이렇게 도입한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